최근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 소개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 온 이 친구, 큰 수술을 네 차례나 받고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 어색해하고 있죠. 처음에는 무뚝뚝한 척했던 친구들이 퇴원 축하 노래를 부르자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오랜 투병 끝에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이 가슴 아픕니다. 영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친구들이 암을 전염병으로 취급해 멀리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먼저 급식을 먹고 청소를 못하는 것이 특혜라면서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학업에 복귀하는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교육당국의 몫입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